오빠가 여유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내 팬은? 이렇게 더워? 뭐 먹었어? 두부. 두부 전골. 두부 전골? 두부. 두부 제육. 더위를 많이 타서. 두부 두루치기. 난 닭도리탕. 어? 누구랑 드셨어요? 시인이. 닭도리탕? 어디? 저기 염창동 그 나이가라 호텔? 그 앞에 되게 유명한 집이라던데? 유림? 유림, 아니, 유림. 그래. 그 나야구역 호텔 아닌지. 뭐 대충. 대충 그 전화했을 때 아는 거잖아. 언제 전화했냐? 우리 닭도리탕 막소구랑 먹으라고 했더니 에이 안 갈래. 아 거기가? 거기고 우리 뭐야? 그때 닭도리탕 먹었는데 어디? 우리 닭도리탕 안 먹었지. 우리는. 우리 어때 그 근처에 가지 안 먹었어. 아 그거는 오리로스. 오빠 야외 아니었어 거기 지금 간대? 응. 아니, 야외도 그 실내도 실내에서 먹지. 그러니까 야외도 있는 거기죠? 산속이자 거의 산. 산.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산장이야. 네 잘 마실게요. 거기가 어나나그 뒤에 서해랑 청와 같은데요. 아 아니 그 그 간날 전날 내가 갔고. 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 회사 근처에 그런 맛집이 있구나 이러면서 오늘 거기를 갈까 어디 큰 게 있어. 근데 교통비는 좀 애매하잖아. 차 어디 주차했어요? 차로 거의 주차장 있잖아. 차 빼다가 앞으로 차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거기 진짜 비 오면. 오늘 첫 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 살 때 있어요. 닭도리탕이요? 한번 저거 참. 예? 하루 전 커피 한 마셨어. 뭐였는데 오늘? 흰맥골. 그거 아세요? 삼장법사설? 예? 삼장법사설 아세요? 먹어요. 아파.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응? 아닙니다. 아이고. 휴지 드릴게요. 왜? 다 퍼져버렸는데 어떡하죠? 대장법사? 아, 뭐가 쉬시야? 검색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꺼놨네. 철민형이 보냈어. 뭘? 아 방금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아, 카톡을 철민형이 보냈네. 어. 링크를. 이국 출시 방송을 신경 써야지 이걸 보고 앉아 있어. 피치. 불이 이상한데? 어? 안 빠져요. 아니, 뭐지? 전구 저번에도 그랬는데 안 가도 안 갈았구만. 남이춘이 강남경찰서니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빠르겠지? 얘기해가지고. 법정에서 봅시다. 왜요? 고소하세요? 네? 남이춘이 고소하세요? 아니 남이춘은 강남경찰서 홍보대사고요. 아.
잠깐 다시 좀 봐야겠다. 어이가 없는데. 왜 안 되냐? 아.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2 1 가만 있어 봐. 가로 비율을 늘려 가로 비율을 늘려 줘야 된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서로 말은 안 하지. 다 인지는 하고 있는. 인싸템 열풍.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미순 복면 인싸템 예감. 숙보. 다가오면서 마미순 다른 말투 심장이 씨.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자, 갈게요. 마미손 알? 아? 마미손 알죠? 모르겠네. 정말. 래퍼. 래퍼.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아니 설명해주고 해야지. 아니,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 아니 오빠 인터넷 많이 하니까 다 알 줄 알았네. 매드클라우를 닮은 래퍼가. 쇼미드머니 나와서 이렇게 마미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쇼미더머니? 네, 그리고 지금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마미손이었어. 색상 때문에? 본인 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 그래서 마미손 몇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스 매드클라운이. 아 이게 컬러가 고장나가지고 네. 그걸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 그지? 굿즈인데. 공교롭게. 공교롭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마미손 보면도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인싸템 좋아가지고. 머리 길 거예요? 왜? 별로라고? 너무 별로해? 아니 저 단발이 좋아서 너무 별론가 봐. 아니요 저 단발이 좋아.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저 단발이 머리가 아니 단발이 좋아. 보통 좋아서. 모른 척 할 텐데 아니, 단발이 계속 좋아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자 갈게요. 매드클라운이 매드클라운은 아니라고는 안 했고 매드클라운이 마미소라는 얘기? 라고 말은 못하지. 추정. 아, 매드클라운이라는 원래 래퍼가 마미손이라는 그것처럼 타이거 마스크처럼 하고 나와서 그치, 그 대회에 참여를 했다. 어, 근데 네. 아직 정체는 안 밝혔다. 근데 밝히는 것도 아마 나중에 이벤트가 되겠죠. 아직 안 밝혔어요. 근데 저작권은 매드클라운 이름으로 들어간대. 마미손도 매드클라운이 받았대. 그치, 합리적인 의식. 자.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매드클라운 소유의 착해 빠졌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미손 복면 아이템이 올겨울 인싸템으로 돌풍할 것이다 이런 예감이 된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린 니트 소재 복면이고 눈, 코, 입 부분이 뚫려있고 다양한 색상이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복면 아, 심지어 굿땡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튑니다. 예, 튀는 걸 넘어서 이게 가능할까 일상생활이. 예, 하여튼 뭐 따뜻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인싸들의 겨울 이템, 필수템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또 마미손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르게 화제가 되고 있죠. 패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인싸템 복면 도전하시고
우리 베텐 들으시는 아싸분들께서는 그냥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구하시는 방한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근무 나갈 때 쓰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토요일은 이말년 작가의 침소리 고민 상담,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와 함께합니다. 소소하고 쓸데없는 고민도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 원하는 그림도 요청해주시면 이말년 작가가 힐링툰을 그려드립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우린 어차피 겨울에 밖에 안 나갈 거라 복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하고 면접 인증하면 치킨 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이불 속에서 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자,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은 저희 베텐 홈페이지에 일정이 나와 있고요. SNS나 여러 가지 또 게시판에 퍼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가 됩니다. 보시고 생록방 좀 비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찾아오시고 여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생록방이 평소보다 1.5배 정도 재밌습니다. 본방도 그렇고요. 많이 와주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한테는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가지맛 디리치킨, 쌍용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코베 베이비페어, 뚜레쥬르와 함께합니다. 코베 베이비페어면은 그 뭐 이렇게 육아용품 이런 거 팔고 그런 거 아닌가요? 베텐에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요즘 그만큼 여성분들이 베텐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한없이 가벼운 얘기를 엄근진하게 하는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침튜브라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주호민 작가와 침펄 토론을 하는 게 엄청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베텐에서 좀 얻어가셨어요? 네. 그 크리링 대 천진반. 그 딱딱한 복숭아 대 뭐 물렁한 복숭아. 딱숭아 대 물숭아. 예. 예. 출처 언급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이디어는 베텐 청취자들이 줬다. 예. 가볍게 배신하시고. 근데 이거... 아니, 보통 아이디어는 예. 저희가 뭐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예.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베텐 안 듣는 분들이 이런 청취율 조사기간에 유입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윈윈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PD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뭐요? 그 배고가 그 틀어드릴게요. 배고가를 시작할 때 끝날 때 아니 언급만 네. 이건 베텐 청취자들 하고. 가장 요즘 드립력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베텐 청취자들이 줬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쉬워요. 네. 꼭 언급하겠습니다. 배고가도 틀고요. 자, 그걸 트는 건 좀 저희가 부담스럽네요. 자, 파수들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원성이 좀 오고 있고요. 역시 괜히 배신맨이 아니죠?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그 시청자분들이 주신 이 그 대결 주제가 네.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요. 그쵸? 네. 이거 아,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토론하기 딱 좋게끔 저도 예. 저희도 따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자꾸 밸런스가 깨져서 토론 주제로 좀 부적합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히 복숭아나 이제 크리링 천진반은 이게 밸런스가 딱 예뻤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밸런스를 딱 맞추는 VS 놀이를 발견했을 때 남자들의 쾌감이 또 있습니다. 아 이게 이거는 역대급 밸런스 맞는 주제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레전드로 명예전당에 오르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뭐 인간 대 치타라든가 뭐 있습니다. 아무튼 기린 씨의 그 로고송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물풀 대 딱풀
이거는 요것도 좀 갈리겠네요. 호불호가. 네, 딱숭아 대 물숭아의 바로 스피노프 버전으로 물풀 대 딱풀. 요거 은근히 좀 그거 있네요. 그 뭐라고 그러지? 좀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이것도 어렸을 때 기억이 다 플래시백이 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 풀이 좋습니다. 아, 투명 테이프 대 청 테이프? 아니면 투명 테이프 대 그 흐릿한 테이프? 아니면 그거 그 청 테이프 그 뭐죠? 뭐야? 그 달라붙는 거? 그 자국 남는 거? 이거 뭐 써도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너무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엄근진하게 그런 토론하는 모습 저희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격식 차리기 위해서 정장까지 입고 한다면서요? 네. 근데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는 못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저희 아나운서들도 보통 뉴스 할 때 상의만 그렇게 정장을 입고 하의는 정장을 안 입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의 입었다 안 입었다.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으시는 거예요? 트레이닝은 아니죠. 그래도 사내에서 스튜디오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동할 때 트레이닝복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핫팬츠 입었는데요. 앞에 태 오실 때 원래 입는. 평소에 입는 그 핫팬츠죠. 아, 그 핫팬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172님, 이말년 작가는 진짜 아이디어가 뿜뿜하시던데 와장창처럼 최근에 직접 만든 신조어 없나요? 급조해서 만들어주세요. 최근에 지은 건 아닌데 네. 째깐둥이. 째깐둥이? 네. 뭐예요? 조그만 어떤 것을 칭할 때 째깐둥이. 째깐하다 어떤 무슨 둥이 붙여서 합성어입니다. 째깐둥이. 그렇군요. 째깐둥이. 재간둥이의 느낌과 좀 유사하군요. 재간둥이는 막 재간 부리는 둥이고 이거는 째깐한 둥이. 좀 다르죠? 아, 알겠어요. 표절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팽디가 두쿵두쿵 쪼째하다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데 확실히 금방 전파가 되더라고요. 째깐둥이는 어떻게 보세요? 째깐둥이는 딱히 뭐 별로 확 안 오세요? 혹시 소영이를 보면서 생각하신 건가요? 애기 보면서? 아, 째깐하고 참 귀염둥이다 이런 합성어? 아니요, 그냥 게임하다가 아, 조그만한 캐릭터? 조그만한 약한 캐릭터 나와. 아, 째깐둥이. 약하고 아, 저런 째깐둥이를 빨리 죽여 뭐 이런 거? 네. 게임하다 나온 용어도 있어요. 너덜치. 뭐죠?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근데 왜 치가 왜 붙죠? 그냥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너덜치. 저치 뭐 어떤 치. 아, 이런 그런 약간 전통적인 너덜치. 한국어를 붙여가지고 네. 너덜치.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 없는 너덜치. 그렇군요. 채팅장에 코큰둥이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 있고. 코큰둥이는 좀 그런데. 좋은데요? 코큰둥이? 네? 코큰둥이가 뭡니까? 코큰둥이. 네. 황당한데. 좀 순화된 느낌이에요. 보통은 좀 기분 나쁠 법한 그 단어지만 네. 코큰둥이는 아, 저 코큰치라고 보고 있고요. 코큰치. 코큰둥이와 코큰치. 아, 넘어가죠.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을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말년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 텐데 채팅창 계속 코큰캅, 코큰치, 코클랭 오고 있는데 고만하시고요.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리드멘트를 읽고 있는데 네. 우리 말년 작가가 허둥지둥하면서 네. 저 뭐라 그러죠? 그 허둥지둥. 예, 손잡이. 예, 예. 그 커피 옷. 그 커피 그 종이. 네. 그걸 찾고 있는 커닝 페이퍼를 거기다가 써서 오셨어요. 리빙 포인트 저. 예, 이건 대학생들이 할 법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커피 하나 앞에 올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느낌이죠. 리빙 포인트를 이렇게. 뒤에 거는 다음 주 거예요. 이건 다음 주 거.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아, 귀 속이?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귀가 계속 간지러웠던 적이, 그때가 한 두 달 넘었어요. 네. 계속 가려붙고 막 간지럽고 막 귀 계속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 팠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내가 파지 말라고 그거 파지 말라고 하거나 뭐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안 갔어요. 누가 욕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런가? 엄청 가렵더라고 진짜. 가려웠어요. 네. 아프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파낸답시고 긁은 느낌이 가깝네요. 그거를 그냥 긁으면은 안 시원해요 이제. 그러면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예. 완전 뾰족한 걸로 예. 벅벅 긁어요. 그럼 누가 봐도 염증인데. 예. 빨리 가시지 왜 견디셨어요? 이게 또 시원해요. 아 액션 쾌감. 어 그거 맞네요. 그렇죠. 귀에 귀속 긁을 때 그 액션 쾌감이 있죠. 예. 예. 제대로 액션 쾌감. 그래서 예. 계속 안 하다가 너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젠 막 뭐가 나와요. 귀에서. 아. 이제 안에 상처가 좀 생겼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갔거든요. 네. 갔더니 안에 이제 그 안에 그 귀 안에를 보여주잖아요. 와, 안에가 그냥 만신창이.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너덜치. 너덜치. 아, 귀 안 속이. 네, 귀 안이 너덜치였어요. 진짜로. 아.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약 처방 받고 딱 했더니 그다음부터 손이 딱 안 가는 거예요. 그 한 번만 딱 갔는데. 두 달간 계속 안 가고 긁고 긁지 말라고 해도 계속 긁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비인후과 한 번 갔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네, 의사 선생님이 절대 긁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안 긁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뭐, 그럼 그 쬐깐둥이도 어떻게 꺼내요? 쬐깐둥이 막, 그 고름 같은가요? 예, 아니, 그, 거기 귀지기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쪽빨아내기가 있어요. 아, 콤플렉스. 쪽빨아내기 그 기계. 네. 그걸로 쪽빨아주시더라고요. 쪽빨아내기 기계. 너무 기네요. 쪽빨기 기계로 이렇게 한번 쭉 빨아내고, 약, 그, 면봉으로 삭삭. 그거 했더니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하여튼, 석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리빙 포인트.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 가족 잔소리 100마디보다 전문가의 한마디가 낫다. 아니, 왜 가족은 병원에 가라는 얘기였는데, 안 가고 네. 버틴 게 본인이잖아요. 말에 무게가 없어요. 아, 전문가가 긁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 무게가 없다. 전문가가 긁지 말라고 하면은, 딱 긁기가 싫어지는데. 아니, 전문가는 약 처방도 말하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귀에다가. 네. 근데 그 전문가 약, 그때 바르고 집에 와서는 안 발랐어요.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등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네. 불신사배라고 하신 분 있고 아내 말 들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 이걸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뒤에 다음 주 거 해야 돼요. 다음 주께 반대면에 또 써 있습니다. 아 와이프 보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말리의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백동주님입니다. 서울의 31 취준생입니다. 제 고민은 친한 사촌 누나 결혼식에 갈지 말지입니다.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라 가고 싶지만 제가 장기 백수라서요. 훈수 드릴 생각하니 아찔해요. 추석에도 안 갔는데 참고로 뵙게 될 어르신만 14분이십니다. 어쩌죠? 그림은 정장 입고 한 손엔 축의금 봉투 들고 축가 부르는 모습 그려주세요. 그냥 사촌 누나도 아니고 친한 사촌 누나예요. 네. 31 취준생이시면은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추석도 안 가셨으면은 추석에 왜 화났니까지 질문이 들어와요. 아,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대답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잔소리 할까봐요. 이렇게가 안 되니까. 인적성 검사 날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추천하신 분 있고 마미손 가면 쓰고 가자. 인싸템. 그거 쓰고 가면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참석한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너 왜 안 왔으면 아 그 마미손 저였어요. 몰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누나 앞에서만 살짝 벗었다가 다시 쓰면 되죠. 아. 누나 나왔어. 네. 그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축가도 부를 수 있는 템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아 철판 깔고 용돈 받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마미손 쓰고 용돈 받는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노래 불러봤다가 잘하면은 이 길로 이미테이션 가수도 하고. 아 복면하게.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괜찮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시긴 가셔야 돼요. 이 동주님이 이게
추석에 안 가셨죠? 지금 네. 사촌 누나 결혼식은 좀 약간 집안 행사인데 안 가시죠? 그러면 두 번 연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더 가기가 애매해져요. 아. 안 가면, 그날 가면 이제 추석 때 왜 안 왔어? 결혼식 때 왜 안 왔어?가 또 붙어요. 그럼 이거 빠지죠? 세 번째? 그때까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요? 취업. 예. 성공 사례. 근데 이제 추석 때 왜 안 왔어랑 이거는 받아야 돼요. 질문을. 그렇군요. 그럼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예 안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한번 추석 한번 쉬었으니까 지금 결혼식에 한번 딱 찍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한번 빠지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음이 손 하객은 바로 취준생 백동주 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보는 분이 해주시면은 딱이죠. 예. 평생 안 볼 거 아니면 가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야말로 결혼식장에서 공개 채용 당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취준생 백동주 씨였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저희는 마미손이라는 좋은 해결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고민. 김형준님입니다. 11월 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아버지께서 진짜 사나이를 너무 즐겁게 보셔서 고민입니다. 자리를 피해 제 방으로 가도 TV 소리가 다 들려요. 저 입대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은 후 여친과 후후임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역하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저 몰랐는데 이 후 여친이 앞으로 생길 여친이라면서요? 그렇죠. 모쏠들이 앞으로 생길 여친을 상상하는. 그리고 후후임. 네. 후후임들. 후후임 귀엽네요, 네. 이거. 후손님들부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후후임. 후후임이 올 것 같아? 라고 후손님들이 얘기하겠죠. 아, 이거 11월 말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초치기에 들어가잖아요. 아. 하루하루가 피 같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올겨울은 입대라서 그런지 왠지 더 춥게 느껴지고 그리고 빙하기 같고 겨울에는 군대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름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가잖아요. 이거 군대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온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급하게 씻다 보면은 냉수에다가 씻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여름에는 그냥 팍 해도 되는데 이제 사회에도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데 군대는 그야말로 여름과 겨울 딱 두 군데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5월 군번이거든요. 저도요. 네. 5월 좋죠. 아니 뭐 좋아요. 5월 좋던데요. 들어가자마자 덥던데. 들어가자마자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씻는 맛 있잖아요. 씻는 맛. 씻는 맛이 뭐가 있어요? 씻을 때 이미 땅으로 막 엉겨 붙어가지고 씻을 때 액션 쾌감. 아, 그게 다 추억이니까 느낌이 좋게 기억이 되시는 거지. 그런가? 예, 저는 오히려 겨울이 낫다. 아, 추위에 제가 강해가지고. 온수 안 나오는데 군대에서. 예?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정해져서 되게 조금 나와요. 아, 그렇더라도 씻을 시간 자체가 있으니까. 예. 아, 아버지가 매일 소파에서 진사 보면서 입대 날짜 카운트 해주면 꿀잼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대 겨울 토론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진짜 사나이가 이게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재미 요소인지. 저는 사실 예능을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고요. 전 군 시절 별로 재미 없어가지고. 저도 군 시절 재미 없었죠. 봐도 이게 그 재미 요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논쟁 요소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하는 리얼리티물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군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묵직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또 합성을 해서 아, 다 경험해 본 네. 거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죠. 에이 저 말도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참여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뭐 네거티브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미필들에게는 이상한 환상을 주기도 하고 아. 예 저도 잘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예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으니까 그 고생할 때 그 되게 그 연기가 아닌 진심이 나오는 그런 감정들 예. 그런 것들이 또 시청자한테 재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은 후후임은 무슨 후유격 예, 후혹한기 예, 후행군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아, 유격할 때도 사실 그 옆중대가 구르는 거 네. 그게 꿀잼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내 차례 오기 전에 옆중대가 얼차려 받고 우리 다 끝났는데 저중대는 남아서 얼차려 받고 있을 때가 꿀잼이듯이 진사가 바로 그런 재미가 아닐까
못 봐서 모릅니다, 저는. 사실. 나무 고통받는 거. 그렇죠. 자, 스티치왕의, 후생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후생방? 예, 후각계.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저 유격 안 받았는데. 왜요? 저 경계부대라서 예비대 들어올 때만 훈련 받거든요. 근데 유격 시즌에 항상 근무나가 있었어. 화생방도 안 했어요. 아토피 있다고. 아, 자대. 훈련소 훈련소에서도? 네. 훈련소 때밖에 화생방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유격을 안 가니까. 화생방을. 아, 휴이 포함되어 있나요? 행군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무나가느라. 그 어떻게 군대입니까? RCT 정도만 받았나? 저는 오히려 그 일병 때는 유격을 빡세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열애를 해줬어요. 그리고 말년에 갔을 때는 진짜 대부분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열애장화가 되니까 네. 작업을 시켜요. 거기서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가는데 병장들이 다 뺐어요. 열애를 뭐 이렇게 사유를 해가지고. 네. 근데 작업을 무슨 탁구대 만드는 작업 같은 거. 그럼 일할 사람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 딱 해서 탁구대 네. 만들고 이런 거. 유격은 확실히 엄청 힘든가요? 힘들죠. 힘들고 그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이게 훈련소로 돌아간 느낌. 아. 그러니까 자대에 있을 때는 위계가 있고 막 이래서 그 고통스럽긴 해도 그 막 구르는 느낌은 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아 내가 진짜 다시 구르는구나 이런 느낌. 아, 막 그 다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마구 다루어진다. 네. 흙탕물에 일부러 막 빠뜨리고. 자. 할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고민을 저희가 벌써 해결을 해드렸어요. 네. 예. 자, 다음 고민 또 만나보겠습니다. 5273님입니다. 군필 미대 장수생입니다. 최근 수시 실기 시험을 시원하게 망쳤습니다. 이러려고 5년을 준비했나 자괴감이 들어서 때려칠까 고민 중인데 막상 이거 말고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말년이 형은 입시생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입시생 때도 대충 했는데 합격하셨나요? 그림은 제가 샤대 미대 합격증 들고 SBS 옥상에서 관악산을 향해 울부짖는 그림 그려주세요. 쫓겨납니다. 네. 못 올라가요. 네. 고층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여기 좀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고 건물? 거기는 네. 그 최상층은 네. 직원들 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완전 옥상이니까 네. 위험하고요. 헬기 내리는 곳이거든요. 자, 어쨌든 샤대 쪽을 추진하고 계신가 봐요. 예. 보니까 이발년 작가는 그래도 미대 수석 입학 출신이죠? 그렇죠. 예. 차석인가요? 미술대 전체 차석 과 수석. 요. 다르게 보입니다. 등록금 면제? 3년 면제입니다. 오. 4년은 미대 전체 수석. 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뒤늦게 그게 중간에 3.3 학점이 항상 넘어야 돼요. 안 넘으면 한 학기 취소가 됩니다. 한 학기마다. 그래서 반절 받고 반절 못 받았습니다. 학점은 못 치웠어요? 오. 학점 왜 못 치웠어요? 예? 미술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열심히 했는데 그냥 못했어요. 아, 게임하느라? 아니요, 그냥 다 했어요. 과제도 다 하고 출석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실력이 그냥 못해서. 예. 애초에 수석, 네. 아니 차석은 왜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입시할 때는 그 연필 그 소묘고, 네. 가서는 이제 컴퓨터로 하고 막 이제 디자인하고 이런 거랑 아예 달라요 사실은. 대생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보고 뽑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군요. 어디에 학교입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자, 하여튼 대단합니다. 입시가 나은 괴물. 딱 입시생 수준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딱 입시생 정도 했죠. 자, 하여튼. 근데 이분은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입시 준비하면은 좀 미대로 유명한 홍대. 뭐 아니면은 뭐 디자인으로 유명한 뭐 국민대 뭐 이렇게 노리는데 네. 서울대는 잘 안 노리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죠?
아니 뭐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이쪽으로 뭐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죠. 저도 이 미래 체계를 네. 잘 모르고 서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샤되면 무조건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무조건 좋죠. 네. 하지만 그 고교 입시생한테는 그 어떤 그 말로 못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 H대와 그 K대. K대가. 그래서 보통 샤대를 잘 목표로 안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샤대도 당연히 높죠. 아무튼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장수를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준비 끝에 이쪽을 올해 목표로 삼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올해 끝내자. 네. 예. 그 정도로. 이 5년이면은 빈지노 팬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냥 관악산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관악산 정기를? 네. 그 대문 좋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대문 간지. 대문이 기가 막히죠. 대문 느낌. 대문 때문이라고 할까요? 대문 때문에. 알겠고. 아니 뭐 근처에 살 수도 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아서. 네. 미래 입시생으로서 팁 하나만 주세요. 입시요? 아니면은 그 들어가서 생활이요? 입시죠. 당연히 입시. 지금 들어간 다음에 생활은 또 물어보면 되죠. 참고로요. 저는 석고소묘로 들어갔는데 석고소묘 되게 못했어요. 근데 당일날요. 되게 잘 그려졌어요. 그냥. 신들린 듯이. 신들렸군요. 자리도 딱 그 줄리앙이라는 석고상 있거든요. 네. 딱 그 잘 그리기 좋은 목 이렇게 싹 옆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턱선 보이는데. 네, 그 싹 역동적인 자리. 네네. 그래서 그 명당이 어디입니까 그거? 목 돌아가는 자리인데. 목 돌아간 자리. 네, 그 역동적으로 그려지는 자리. 자리도 좋고 그날 또 하필 또 잘 그려지고. 근데 지금 이제 석고소묘 별로 없죠.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다른 거 많이 하죠. 뭐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 입실 안 와가지고. 근데 다른 거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이 좋아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운이 좋아야 되고. 결론 조상 몇 자리를 잘 써라? 그것도 그렇고 예. 덕을 쌓아야 되고. 덕. 당일날 또 컨디션이 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일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고. 역시 그 조상묘를 네 발로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사님수로 잘 그 덕이 있군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도 되게 그 편하게 갔다 오고 대학교도 편하게 가고 유교가 답이다 라고 하신 분이요. 저 고등학교도 입시에서 들어갔거든요. 그 조상묘가 어딥니까? 지장산 쪽에 있는데 전북 진안 지장산 곳 쪽에.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희 성의를 보였고요. 예. 2005번 쓰시는 분 거. 같이 알바하는 곳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는데요. 평소 대화는 하나도 못하다가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드래곤볼에 딥한 덕후라네요. 저도 덕후인 척 얘기하고 우리는 잘 맞는 것 같다며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사실 저 드래곤볼 안 봤거든요. 만화책 너무 많아서 볼 자신이 없고 요약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림은 드래곤볼에 손오공 나오죠? 그 사람이랑 제일 끝판왕이 손잡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끝판왕이면 마인부인가요? 제트 기준으로는 이제 마인부죠. 딥한 덕후면 그 1편부터 한 42권까지 있죠. 네, 아마도. 예. 그거 하나 보고 또 여러 가지 번외편들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와, 그러면 그거 다 볼 때까지는 한 최소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반대네요. 뭐가요? 보통 이제 소년만 하잖아요. 드래곤볼이 네. 막 격투하고. 근데 여자분이 좋아하고 이 사연 보내신 남자분은 모르시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화 좋아하는 분들은 천진방 크리링 농쟁 한번 보라고 침투 보고 예습하라고 그냥 사실 이럴 때는 네.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 그냥 일부에 몰입하는 게 훨씬 더 덕후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가 생각해 천진방 액션 싸움 누가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이 확 열변을 토하면서 네. 당연히 뭐 크리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면은 논쟁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그러면은 천진반 10만 양병설 제가 됐던 네. 그거 이제 침투부 보고 배우셔가지고 논쟁을 한번 이끌어가면서 딥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인간계 최강이냐 네. 이런 식으로 해결 끝났나요? 네. 근데 이제 드래곤볼을 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네. 좀 옛날 만화라서 요즘 보면 조금
아, 좀 과장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해요. 물론 당연히 만화니까 네. 과장된 게 있겠지만 넘어가는 그 흐름이 네. 약간은. 근데 뭐 요약하기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계속 강적들과 싸워가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그 땡땡 위키 가서 예. 쭉 훑어보세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찝어드릴게요. 마인부 보시고요. 뭘요? 그 캐릭터요. 검색하세요. 땡땡 위키 가서 마인부 보시고 그거보다 순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10점만 보면 처음에 피콜로 제 생각엔 예? 피콜로는 봐도 되는데 일단 마인부 셀 프리더를 보면은 사건이 다 그 인물 중심으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가 인물 열정 한번 쭉 보면은 대충 이해가 돼요. 흐름이. 그래서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마인부, 셀프리더. 알겠습니다. 드래곤볼 1타 강사 이말년이라고 하셨는데 무천도사, 그 다음에 무천도사 걸으세요. 걸러요? 네. 몰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그리다가 끊었어야 이 토리야마 아키라의 역작이 진짜 네. 걸작으로 남았을 것이다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더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프리더까지? 네. 프리더까지 하고 끝냈어야 된다? 아니 전 뒤에도 다 좋지만 네. 그게 제일 재밌었다. 그래요. 그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리더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고 네. 따봉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야 되고 근데 그만큼의 그 뭐라고 하죠? 포스를 보여준 그 악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셀은 좀 여러 가지 그 스페셜 편처럼 네. 과거의 그 뭐 DNA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성한 느낌 네. 들고 그 다음에 마인부는 너무 이제 유니버스가 너무 넓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네. 주인공들도 워낙 한가닥 하는 정도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막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할 때 꾸역꾸역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프리더 편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프리더를 좀 더 길게 끌고 가서 자봉이나 뭐 도도리아나 이런 애들 말고도 기뉴 외에 네. 좀 더 이렇게 프리더를 한번 포스 있게 보여주고 네.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네. 한 다음에 네. 좀 더 느려서 오히려 네. 그 유니버스를 가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프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프리더가 급하게 2단 변신하고 3단 변신하고 이러면서 예. 끌었다. 유니버스 라디오냐고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넘어갈까요? 계속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하고 싶네요. 손서구 갑자기 확 불타오르네요. 네. TMI라고. TMI. 손서구님. 전 잠귀가 엄청 박습니다. 자려고 불 끄고 눕기만 하면 오감이 타노스급으로 발달되는 예민 보스인데 곧 군대도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모기가 제 귓가에서 저공 비행을 해도 옆 사람이 탱크같이 코를 골아도 꿀잠 잘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그림은 제가 모기 다리에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면서 복사하는 그림 그려주십시오. 쪽쪽. 쪽쪽. 타노스가 좀 예민한 사람인가요? 타노스요? 네. 글쎄요. 오감이 그렇게 발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섯 개,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의 돌을 네. 끼우니까 네. 예, 모든 것이 완벽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자, 아무튼 군대 가면 그냥 자동으로 자게 되지 않나요? 네, 피곤하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게 신경 한데 또 그 다른 사람 코 고는 거에 깨는 또 사람도 있잖아요. 네. 선임병이나 꼭 선임병 드릴게요. 그죠? 코 고는 소리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피로감도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이곳이 집 같을 때 이제 거슬리는 게 생겨나죠. 이말년 병장 코 좀 고한 곱시다 이렇게 외치면 된다고. 아, 네, 질문 있고. 이등병 때요? 네. 누가 군대 스포하냐고 나 완전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잘 주무셨죠? 저는 엄청 잘 잤죠. 네. 군대는 중간에 깨우는 게 있어서 네. 가장 크리티컬한 게 불침번이나 네. 외곽 근무 네. 이런 걸로 중간에 막 새벽 3시, 4시에 깨우는 게 있어서 일단 등 대고 눈 감으면 잠이 금방 옵니다. 맞아요. 깨워서 문제지 사실 자다가 코건 소리 때문에 깨거나 네. 코건 소리 때문에 잠이 못 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셔서 간혹가다 이제 뭐 군대 막 가셨는데 선임병들이 막 코고는 소리가 이제 좀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예. 너무 예민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거 좀 그만 고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선임병인데 조용히 가셔가지고 그 코를 이렇게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어, 살짝. 네. 그러다 깨면 어떡하죠? 예? 깨면 어떡하죠? 깨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서, 그, 코, 안 고르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이쁨 받으실 거예요. 어. 뭐, 선임병들의 특히, 내무반장들은 예민해져가지고, 네. 이제, 베개를 집어 던지는 분들도 있곤 했습니다. 요즘은 동기 생활관이 있어서 코 골면 깨워도 되고 선임 눈치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기 생활관이 뭐예요? 한 방에 같은 동기끼리 사는 거예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 계급별로. 그러니까 내무반이 한 4인실 뭐 이렇게 돼 있나 보죠? 동기 생활관이라는 게 있나 보죠. 예. 넘어갈까요? 예, 예. 우리가 너무 세대차 나이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 7717님. 요즘 할 일이 없어서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고 9시간 정도 땡튜브를 보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마다 채팅창에 댓글을 20개, 30개씩 다는데도 하나도 안 읽힙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저는 나름 드립도 친다고 치는데 왜 제 것만 쏙쏙 빼고 읽을까요? 그림은 이말년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9시간 정도 땡튜브를 본다. 그럴 수 있어요. 채팅창은 뭐 압도적으로 네가 노잼이라 그래라고 하신 분 있고 노력을 더하라고 하신 분 있고 후원을 하면 읽어준다고 돈을 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착하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안 읽혀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눈에 사실 좀 밟히고 거슬리고 좀 해야지 좀 언급이 되는 거라 좋은 땡튜브 생활 하시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죠. 사실 보려고 하는 거지, 뭐 드립 읽히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리고 이말년 씨 방송 가면 만짓견 하나입니다. 만짓남. 네. 만원 주면 지져줍니다. 아, 그리고 그 정도로 재미없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그래서 안 읽어준다, 정 안 읽어준다 하시면은 1,000원씩 내시고 유료로 채팅을 하시면은. 유료 채팅. 네. 읽어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아, 분명 장문으로 썼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약간, 좀 노잼기가 있는데 꼭 유료로 읽히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저희 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국회 방송 가면 채팅창 별로 없어서 읽힐 수 있다고 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읽어주는 거 아니죠? 읽어주진 않죠? 아, 그냥 그건 시청하는 거죠? 네. 수중계. 자. 오지연님. 자취생이라 매일 혼밥 중인데 혼자 밥해 먹기 싫어서 밥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고 보통 사 먹거나 굶는데요. 네. 이제 건강을 위해 밥을 좀 더 잘 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취 오래 해보신 이말년 작가님 혼밥이나 자취생 메뉴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림은 신청 안 하셨는데 추천해 주신 혼밥 먹으면서 세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름이 여성분의 이름인데요. 근데 이거를 잘못 왔네요, 사연이. 왜요? 저는 자취할 때 그냥 김하고만 먹었어요. 밥과 김? 네.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예. 그 매실 엄청 신 거에다가 밥 하나 다 먹잖아요. 아시죠? 그 한 알에. 예. 저도 그냥 김하고만 먹었어요. 아, 올드보이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해초남. 카레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우메보시와 밥을 먹듯이 김구이와 밥을 드셨다군요. 네. 그걸로 근데 어떻게 괜찮던가요? 땡땡방김. 애초에 뭘 먹어도 그냥 똑같아요. 맛이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면 좀 짭짤하고 잘 넘어가는 그 땡방김이 최고예요. 역시 유교남이라고. 네. 한 그릇 뚝딱. 그걸로 근데 며칠 계속 드신 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집에서 먹을 때만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은 보통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끼 딱 하고 학교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는 그 좀 양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때 많이 먹어놔요. 그리고 정 못 참을 때만 김에다가만 먹는 거죠. 김 추천드립니다. 예. 그걸로 뭐 그냥 밥만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매일 혼밥이라서 뭐 좀 아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나가서 친구들과 좀 먹는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그냥 밥만 먹어보세요. 밥만? 밥만 먹어도 굴비를 달아놓고? 안 달아도 이게 밥에서 그게 있어요.
밥에 단맛이 있어요. 단맛. 네. 그거를 오묘한 그 맛을 즐겨보시는 것도. 저희 청취자한테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김 떨어지면 그렇게 먹었거든요. 아, 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먹는 거지? 네. 그걸 추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 씹으면 단맛 나긴 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요? 근데 그게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이에요. 고급진 단맛? 네. 밥 단맛은? 네. 밥이랑 단무를 먹어라. 이런 느낌. 그 채택장의 침맛이라고. 그 쌀을 씹으면 이제 침과 섞이면서 네.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네. 아무래도 그 탄수화물이니까 예. 예, 당이죠 당. 예. 자, 침침하여 통조림 사서 밥도둑처럼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간장 플러스 버터로 비벼 먹으면 꿀맛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까요? 야, 오늘 많이 했네요. 네, 일곱 개의 사연을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들어드렸습니다. 성의를 보였습니다. 뭐 할까요? 모기 다리에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면서 복수하는 그림. 이걸로 하겠습니다. 손석훈님 사연. 손석훈님. 오감이 타노스급이신 분.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침 얘기할 때 그거 알아요? 네? 다 침 얘기 나오면 드립을. 네. 아밀라제 드립 치잖아요. 네. 그 아밀라제인데. 아밀레이스. 안 해? 아, 알아서 하는구나. 아밀레이스? 이게 몇 년도 이후로 교과서가 개정돼가지고 네. 아밀라제 쓰는 사람은 딱 배워가지고. 아제. 교육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아밀라제. 진짜 아제네요, 아밀라제. 아, 세상. 근데 이거 어디서 얘기하지 않나? 아재 판독기에서. 아, 맞다. 아, 근데 내가 뭐 이유도 못하다. 요오드도 아이오딘. 아이오딘, 맞아. 아이오딘. 무슨 마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기법이 군기국어에서 역시 센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미국식 영어식. 미국식 그럼 영어. 그전 혹시 일본식 아니었어, 이게? 독일, 도주와. 독일식, 독어식. 아, 독일식? 독일식. 네. 부탄 뷰테인. 이건 뭐, 무조건 미국식이죠. 메탄, 메테인. 아, 메탄도 바뀌었어요? 그럴걸. 어, 진짜. 메탄. 스티로폼, 스타이로폼. 그 영어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긴 한데 병기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식 그 다음에 라틴식 그냥 영국 영어도 있으니까 중국어랑 뭐 어디더라? 스페인어인가? 그거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던데.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3대장이죠. 그 스페인어가 막 되게... 다니엘이 이제 영국 다니엘이나 미국 다니엘이나 둘 다 대니얼로 써야 되거든요. 예. 다니엘이나 대니얼. 예. 대니얼. 대니얼 스토리지. 다니엘 스토리지. 근데 영국에서는 사실 다니엘에 가까워서 드르브는 이거를 이제 미국이 하이퍼 파워를 가진 나라이긴 하니까 표기법을 이제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어식 영 미국식 표기를 하는데 표기를 병행 표기를 인정해 주는 게 라틴식으로 강대니얼이죠 강대니얼 강대니얼이요? 네 그분 그분이 미국 출신 아닙니까?
강다니엘? 아니, 어디 출신이에요? 부산. 부산 출신? 근데 왜 다니엘? 그냥 중간에 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영어... 뭐 성경 중에서? 여, 어? 아니요. 영어 이름 쓰는 어린이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기독교 시키, 어, 천주교 시키는데 천주교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바꾼 거. 아, 종교 때문에? 그럼 다니엘이 더 맞지. 옛날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디, 그, 디시인사이드에 그거 엄청 했었어요. 누가 꾸준 글로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고 그 성격 구절 계속 꾸준 글로 올리는 사람 있었어요. 인터넷 역사 아이고 유한계시록인가 그거 뭐야. 나다니엘 있잖아요. 나다니엘 너무 좀 그런데요? 너무 나다니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N-A-T-H-N-I-E-L 이거를 사실 나타니엘인데 영, 미국식으로 하면 너세니얼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너세니얼 너세니얼 이게 표기법이에요. 축구선수예요? 나타니엘 클라인이라고 있죠. 유명한 축구선수. 네. 축구선수 사이에서 그게 너세니얼 나 다니엘 블레이크 말고 그리고 엠마뉴엘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엠마뉴엘은 아프리카에도 많고 프랑스 쪽에도 많고 근데 프랑스는 에마뉘엘인데 미국 영국 영어로 표기하려면 영어든 미국어든 이매뉴얼 이매뉴얼 엠마누엘인데 이매뉴얼이 표기법이에요. 아... 이매뉴얼 사람 이름 같네요. 한국 사람 이매뉴얼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됐습니다. 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모기는 이제 엄청 큰 모기고요. 네. 사람도 큽니다. 네. 왜 약간 빨대가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모기 다리가 이거보다 훨씬 가는데. 네. 예. 좀 피어싱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모기는 심지어 살아있어요. 빨지마! 라고 소리를 치고 있고. 네. 네. 손석우라고 손과 석우를 그리셨어요. 쓰셨어요. 네. 기자님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석우가 아니다. 네. 자, 추러스 먹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리코더 불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마동석 씨처럼 몸이 크게 그려가지고, 아, 삼장법사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닌 것 같고요. 자, 아, 사막이 살살 녹는다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이 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석우님께 선물했고요.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의 편한 상담소는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그 아이패드 좀 배터리가 없어. 충전. 배터리. 꼭 이말년 작가 올 때마다 충전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은 평소에 쓰면은 충전이 항상 돼 있는데
평소에 안 쓰시고 이번에만 쓰고 집에 갔다가 그냥 내 핑계 쳐놓으면은 저게 서서히 그 배터리가 잘거든요. 그럼 올 때쯤에 이제 꺼져 있거나 간당간당하거나 이런 거죠. 평소에 안 써? 평소에 잘 안 쓰시죠? 저 13인치 안 써. 아니 써요. 아이패드는 9인치야. 처음엔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셨죠? 안 써요. 너 너무 무거워. 오빠 그려드릴게요. 너무 안 그렸어요. 털이요? 제목? 응. 10월 20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희 볼빨간 사춘기에 허리업 끝곡 드릴게요. 야한 꿈꾸세요. 요번에 아이패드가 새로 나오는 게 진짜 셀 것 같아. 리뉴얼 되는 그게. 너덜치는 몇 쓰셨어요? 베젤도 없고 그 페이스 아이디로 열리고 그다음에 펜도 바뀔 것 같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이패드 바로 전 버전이 너무 새 거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아이패드 뭐 한다고요? 아마 10월에 새로 제품 발표하게 되면 아이패드, 애플. 네. 애플 굉장히 그 매니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팟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에어팟? 네. 20만원? 저... 너 지금 싸게 샀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아니, 싸게 살려고. 근데 2가 곧 발표될 수도 있어. 네, 이거 아... 에어팟이 아니잖아. 아이폰이 아니잖아. 그 잃어버렸어요. 삼성 거.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다고? 양쪽 다. 어디서? 모르겠어. 위치 추적 안 돼? 아, 그 아이폰 그 아이 그 뭐죠 그거? 아이 그거? 아직 에어팟. 안 해봤는데 에어팟이었으면 샀는데 어제 낮에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아직 안 해봤는데 위치 추적해보려고. 아, 아이 에어 그걸로 샀지. 해봤는데 그걸로 찾는데 아, 되죠? 진짜요? 귀뚜라미 오는 소리 들리죠? 그게 돼요? 아 그걸로 하시지. 조명 잠깐 집에서 한번. 그거 진짜 잃어버리기 쉬워. 삼성도 근데 있을 거예요. 이미 몽골에 있던 것입니다. 아, 몰라. 그냥 에어팟을 할까 하고 있어요. 아, 호환이 돼? 호환은 뭐, 블루투스 기계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어. 이제 애플에, 네. 이 아이폰에 붙는 것처럼 짝짝 붙는지는 모르겠어. 짝짝. 다 호환은 안 되고, 일부만. 내 삼성 노트북에다 연결하는데 조금 바로 안 붙던데. 이렇게 블루투스의 시대가 되다니. 성재 형이 하나 사주겠지. 그 채팅 올라왔어요. 아니. 우리 생일이 언제지? 2월. 2월? 아니에요. 10월 말? 네? 생일. 좀 있으면 저희 오빠 친오빠 생일인데. 친오빠 생일을 왜 나한테 얘기해? TMI. 엄마 녹음 빨리 해야지. 우리 존버하자. 2월까지. 후생선 받자. 3, 2, 1. 숙보. 아내의 유혹, 시네리, 직장생활 롤모델로 재평가되고 있어. 뭐야? 화장 엉망으로 해놓고 어디서 손님한테 눈물을 또 따져? 민소희 씨 보고 찾아왔더니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민소희! 민소희가 뭔데 답이 그냥 그냥이야? 다시 한 번 내가 슬슬 그 여자 이름 짓거든요? 진짜 너 꺼냈어!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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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Girl? Okay!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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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And let me see you bring i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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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Girl! 안녕하세요. 10월 27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효리 You Go Girl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사이다 발언의 대표주자 아내의 유혹, 과거 SBS 1일 드라마죠. 시네리가 직장생활 롤모델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소식, 스브스 뉴스에서 가져온 소리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아, 고객이든 상사든 정말 거침없이 할 말 다하는 모습. 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 현실 직장인들은 절대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왔죠. 사이다 발언을 대신해주는 아내의 유혹 시네리를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고 스트레스도 푸시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은 여러분의 고민사연에 슬쩍 발만 담가서 상담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를 하겠습니다. 고민이 없어서 고민인 이말년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고민 있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을 보내주세요. 원하는 그림도 요청해 주시면 이말년 작가가 힐링툰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느껴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편집되나 본방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생방과 생녹방과 본방 세 가지를 모두 한번 느낄 수 있는 3종 세트 배텐입니다. 느껴보세요. 아, 채팅창에 직장생활 참고할 정보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 시내리는 해고됐다. 예. 결론은 그렇다. 그런데 선택이죠. 예, 현실과 드라마 사이에서. 네. 자, 배텐 홈페이지에 배텐의 일정 모든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닮은 꼴 부자 만화가 이 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년입니다. 아, 지난번에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더 콰이엇 닮은 꼴이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후에 또 닮은 꼴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박종형님. 이말년님 울버린 닮았어요. 수염 때문에 똑같아요. 몸만 키우면 되겠어요. 아, 그 뭐야. 칼로 싸우는. 엑스맨. 칼로 싸우는. 예, 여기서 이제 아, 갈퀴손이 나오죠. 갈퀴손. 그, 근데 이제 어깨가 굉장히 그 좁죠, 제가. 네. 어, 휴잭맨의 그 느낌. 네. 어,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닮았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아우 막 이러거나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네. 아우 뭐가 막 이런 게 있는데 닮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냥 닮은 게 있어요. 그게 잘생기게 닮았든 못생기게 닮았든 그냥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말버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침잭맨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휴착맨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울버린이 근데 원래는 그 동물이죠? 예, 예. 그 동물이라고 하던데 털복숭이 동물에 이제 되게 안 좋은 갈퀴가 있고 예. 성격 안 좋은 동물 휴제맨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 휴제 좀 그만하라고 예. 자, 공구패사님 이말년님 영화 서치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서치에 나오는 삼촌 보고 영화관에서 저만 웃었네요. 아, 삼촌 피터 역할 배우가 조셉 리 예. 서치 보신 분들은 은근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 영화는 안 봤는데 네. 사진만 봤거든요. 누가 그 이말년 갤러리 올려주셔서 아. 봤는데 그건 닮았더라고요. 확실히. 아 근데 이 서치가 네. 하반기 네. 이 영화가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흥행도 잘 되고 그랬고 스토리와 나온 배우들이 모두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보고 싶었는데 그 프리미엄 한 달 결제 그 영화 서비스에 이거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최신작이라고.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아, 저랑 반대네요. 저는 서치를 극장에서 봤는데 한 번 더 VOD를 보고 싶어서 네. 누르려다가 서치는 또 무슨 그 연구소장 버전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도 이말년 씨처럼 네. 전체 그냥 정액제로 하나 골라가지고 네. 그게 들어있나 하고 확인해봤는데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 네. 안 봤습니다. 아, 치사해요. 네. 왜 서치 안 넣어줘요? 저 왠지 그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서치를 보려고 함부로 가입했다가 돈만 뜯기고 마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역시 맞았어요. 최신작은 잘 안 넣어줘요. 맞아요. 되게 좀 약간 당장 사람들이 한 만 원 결제하고 한 번 볼 만한 거 그런 거 절대 안 넣겠죠. 네.
자, 서치와 관련된 TMI였고, 아, 존조가 얼마 전에 컬투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셉리는 한국 드라마에도 종종 출연합니다. 존조. 네. 병건리도 한번 한번 추천드리고요. 아, 말년리. 자, 저랑 닮은 뭐 배우 있나요? 없죠. 삼장법사 말고. 근데 삼장법사는 진짜 똑같으세요. 넘어가죠. 예. 전 진짜 까무러쳤어요. 진짜 보고. 한 30초 기절했던 듯. 그거 보고. 마인부 얘기하신 분 있고요. 도플갱어라고 정도면 하신 분도. 삼장법사가 더 나중에 나왔죠? 뭐가? 그 출생 따지면. 그쵸? 아, 저보다요? 네, 만화책 버전까지 치면. 근데 제가 그 나라라 슈퍼보드를 워낙 어릴 때 봐가지고. 만화책도 되게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쵸. 패트와 매트 얘기하신 분 있고요. 누가 베낀 거지? 서유기. 서유기까지 올라가면 제가 지죠. 자, 방구대장 뿡뿡이 얘기하시면 다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싹 다. 어? 네. 배텐대장 뿡뿡이 닮았는데요? 자, 됐고요. 제가 살이 찌니까 이상한 데 자꾸 갖다 붙고 그러는데 저도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서 예. 들어온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저때 카메라 테스트 무려 3번이나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KBS도 한 번에 다 뚫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뿡뿡이형 그 얼굴이 친근감 있고 이게 딱 그 국민. 들어올 때 이렇진 않았어요. 네. 왠지 아다찌미쯔로 야구 만화에서 5번 타자로 나온 얼굴이라고 하시면 있고. 노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다? 포수. 안경 낀 포수 얘기하는 건가요? 차단해드리고요. 자, 이말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영훈님, 아이 유치원 아빠들 수업이 있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오래요. 이지호로 삼행시 좀 지어주세요. 이말년스런 삼행시 부탁. 이지호. 이지호. 아빠 숙제를 왜 우리한테 부탁합니까? 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호. 호, 필승 코리아. 옆에 실로폰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월드컵 기간이어야 되는데. 진짜 이 뭔가 그 애국심과 스포츠의 느낌이 혼합돼서 제 취향에 맞네요. 네. 네. 저는. 맞춰서 해드렸어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자. 이제 와서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이말년 지각해서 호우!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런, 지각이다, 호다닥,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좀, 그, 아이, 그, 숙제잖아요. 네. 희망찬 내용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괜찮네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1077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라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을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네. 자, 이번 주는 뭐죠? 이건 뭐예요? 효과음이요? 또. 네. 저희가 적절한 딸꾹질 효과음, 딸꾹질 효과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빙 포인트에 걸맞지 않습니까? 예. 이거 리빙 포인트는 언제까지 하실 거죠? 왜요? 예? 왜요? 뭐 고갈됐나요? 시작부터 예. 고갈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소재 고갈로 고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만의 그 기준의 그 아시죠? 뭘 알아요? 합격점과 아닌 그 리빙 포인트의 차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만 아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계속 저희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착즙기. 제가 이제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게임 친선 대회가 있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 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 떨어지면 이제 그 기량 저하가 나타날까봐 네. 양갱을 10개를 사놔놨어요. 한 팩을. 그래서 계속 하나 끝나고 까먹고 하나 끝나고 까먹고 계속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아무리 해도 10개를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남았어요. 양갱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평소대로라면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데, 사는데,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계속 하나씩 까먹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그 다음날. 여덟 개. 그래서요? 리빙 포인트가 뭐더라? 리빙 포인트가 뭐예요? 자, 리빙 포인트 들어갑니다잉. 네. 살이 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핑을 실토한 겁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네. 게임을 끊는 것이 좋다. 아. 아, 컨닝을 한 커플도가 이번 주에도 등장을 했는데, 커플도에 쓰여 있었던 게 바로 그거군요. 다잉 메시지. 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예, 그래도 한 포인트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아무튼, 차라리 양갱은 달다. 네. 뭐 이런 게 낫지 않나. 결론적으로. 그걸로 해주시면 양갱을 먹으면 단맛이 난다. 네. 무슨 차이인가요? 저 그걸로 할래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양갱이 달다? 아, 다이어트를 할 때가 핵심이에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게임을 안 해야 된다가 맞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밥을 오래 씹어먹으면 단맛이 난다였나요? 아, 중간에 나왔단 말이죠, 그거는. 전에 뭐였더라? 잠깐만요. 됐어요. 아, 잔소리하지 말자. 아, 알겠습니다. 아, 반응해주기도 지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20님 거부터요. 대학 1학년입니다. 요즘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제 동기들도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니는데 문제는 여자애들만 달고 다니고 남자애들은 안 달고 다니네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귀여운 주토피아 주디 인형을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방에 꼭 달고 싶은데 그럴듯한 핑계 좀 생각해주세요. 그림은 책가방에 가방만한 주디 인형을 달고 다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주디? 주디 토끼? 그렇죠. 토끼요? 제 네. 주토피아 안 봐가지고. 토끼. 경찰, 그죠? 경찰 네. 토끼. 후여친이 줬다고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무당이 꼭 달고 다니라고 했다 부적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거 제 딸이 그 유치원 가방에 꼭 달고 다니는 그거거든요. 아 주디요? 아니요 그냥 인형 같은 인형. 거. 네,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울메이트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대학생들도 이러고 다니는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대학교를 돌이켜보면은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어요. 보통 가방을 이젤 들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스케치북. 그냥 빈손. 빈손. 그 수업이 있으면 책을 그냥 손에 들고 다녔죠. 그때는 또 책 가방 안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미대시니까 좀 특수하게 다니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락커에다 다 넣어놓고? 사물함에다가? 아니요. 그래요? 그냥. 하여튼, 가방을 당연히 대학생들은 들고 다니겠죠. 메고 다니고. 전리품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유품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부두수사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인형회사 주식을 샀어. 숙연해지게. 예.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엄마가 뽑기로 뽑아줬다고 하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면. 네. 왜 유치하게 인형 갖고 다니냐는데, 아, 그 엄마가 뽑아주셨어. 아, 어머니 감각이 탁월하시네, 이런 식으로. 탈룰라. 탈룰라. 자,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괜찮네요. 어머니? 네. 혹은 유품? 뭐 이런 식으로 탈룰라로 가게. 탈룰라로 가면은 필승이다. 과 동기들의 탈룰라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탈룰라 필승.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물어봐야 이게 전개가 되는 건데 네. 아무도 안 물어보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할 때가 이제 가장 난감하죠. 그럼 이제 TMI 들어가야죠. 예. 자 들어봐. 자 이게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이 오던 길에 시장에서 그 뽑기가 있어가지고 하셨는데 마침 당첨이 돼가지고 뽑혀서 날 주셨더라고. 아.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죠. 예, 신종 장르네요. 안물안궁 수견. 네. 아무도 주목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목시킨 뒤에 숙연. 자자 주목. 네. 아 채팅창에 누가 물어보면 놀라면서 어 이거 뭐야 누가 달아놨어 이런 식으로 화내라. 아씨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죠. 아 그런 신종 장르. 그리고 과 단톡방에 그 잔뜩 사연 적어서 올리기.
사실은 말이야. 네네네. 자, 단독방도 괜찮네요. 3220님 저희 성의를 보여드렸고요. 이용진님 성의를 보여드렸고요. 아, 혼잣말로 하라고. 네. 중얼중얼. 네. 계속 학교 다니면서 캠퍼스 내에서 중얼중얼중얼중얼 이 주디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주디가 하필이면 이게 엄마가 뽑아줘서 말이야. 엄마에서 엄마 엄마. 참 예. 난감하네 이러면서. 자, 이거 방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네. 안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네. 그야말로 음침한의 끝이겠네요. 혼잣말로. 하필이면 또 주디라서. 네. 다음요. 이용진님입니다. 얼마 전 운 좋게도 사과 팥을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평화나라에 팔까 생각했지만 그 갬성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어서 중고로 사과폰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과폰 쓰려고 하니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플과 게임 계정들도 일일이 찾아서 옮겨야 하고 노래 듣기도 가계부 쓰기도 어렵고 아직 사과팟 비닐은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갬성 포기하고 평화나라에나 올릴까요? 그림은 성재영이 전에 말한 사과팟 찾기 놀이하는 성재영 그림 그려줘요. 이게 예. 이 사과 제품들의 마케팅 포인트죠. 아. 예. 서로 기계들끼리 연동성 네, 유니버스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아,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면 요거 사보고 싶고 요거 사보고 요기 다 네. 하나씩 세트로 하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돈이 많이 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걸 삼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번져가고 있는 단계신데 네. 근데 이제 폰을 썼을 때 이 사과 유니버스의 핵심 시작이 폰이었잖아요. 폰이 붙여놓으면 사실 유니버스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아, 폰이 중심이 돼서 이게 왜냐하면 폰에서 웬만한 게 다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특화되고 이쪽에서 그렇죠. 특화되고 예. 이쪽에 특화되고 어쨌든 이 유니버스를 완전히 부팅시킨 게 MCU는 아이언맨이라면 사과 유니버스 ACU는 폰이거든요. AC. 거기부터 시작됐어요. 10년 정도 10여 년에 그래서 네. 그게 불편하면 벗어나시는 게 낫다. 다른 은하계로 그리고 제가 다 써봤거든요. 네. 사과 폰 뭐라 그러죠? 은하수폰? 예. 다 써봤는데 은하수폰이 훨씬 편하던데요?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릅니다. 은하수페이. 안 되잖아요. 사과페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안 되죠. 예. 은하수페이만으로 은하수폰이 최고다. 그건 맞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폰이 뭐가 더 좋다고 하셨죠? 뭐요? 은하수 폰이 더 좋다고 하셨죠? 인정하셨죠? 아, 꼭 페이 부분만. 근데 폰이 중심인 사과 유니버스에서 폰이 은하수 폰이라면 다른 것도 그냥 바꾸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예요? 아닙니다. 자, 갑자기 제가 하는 아. 그 침팔 토론 톤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확실하게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뭔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스마트폰은 점점 평준화되고 가는 분위기고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다른 IT 기기들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 네. 사과 유니버스의 엄청난 네. 상승세에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귀찮음. 그것이 바로 사과 감성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감성이 아직 살아있죠, 근데? 네. 귀찮나요, 이게? 사과, 네? 사과가? 귀찮은 부분들이 좀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페이가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그 다루는 것들이 좀, 창문 유니버스로 우리가 막 살아왔잖아요. 컴퓨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게임하고. 근데 창문 유니버스에서 사과 유니버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네. 조금 다릅니다, 많이. 근데 이제 기기끼리 다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네. 호환이 잘 되니까, 그 에어드랍인가? 뭐 그런 것도 되게 하면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것들이 많죠. 네. 시스템만 딱 갖춰놓으면 다 여러 가지 막 생태계를 하나 갖춰놓으면 편하긴 한데 또 그래도 어느 순간 저쪽 창문 유니버스나 그런 쪽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예비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넘어갈까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지금 전혀 감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은하수페이. 네, 쿨거렛이 내고 가능한가요? 물어보실 분 있고요. 쿨거렛 뭐예요? 쿨거렛은
그 막 지저분하게 막 뭐 뭐 해주세요 뭐 뭐 뭐 해주세요 뭐 뭐 이렇게 있어요. 딱딱. 질문하고 뭐 사진 보내달라 그러고 뭐 요런 요런 뭐 어떻게 수신은 뭐, 어떻게 착불로 뭐, 할 건가요? 뭐 아니면 그런 건가요? 모서리 부분 뭐 확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여기는 뭐 작동 되나요?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아 쫑그리님이 돈 딱 물건 딱 이게 네. 바로 쿨거래라고. 네. 자, 딱 좋네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예쁜 게 죄. 아, 돈 딱, 물건 딱. 그래서 이제 막 어디 사진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제 모서리는 이제 보통 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상처 있는데 좀 깎아주실래요? 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넘어가지. 근데 쿨거래라고 해놓고 받았는데 여기, 이게 뭐예요? 금 같잖아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돈 받고 하면 그다음부터 뭐 항의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런 암묵적인 거. 만약에 하는 사람들은 뭐라 이런 사람 많이 만나보니까 진짜 화끈하게 아까 이렇게 거래하고 하는 사람이면 쿨거래라고 해서 알아서 깎아줘요. 차라리. 이런 분. 제가 무조건 깎아드릴게요. 이런 손님, 깔끔한 손님한테는 그냥 깎아드릴게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꼼꼼한 분은 알고 사야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격만 달라서. 쿨병 걸린 라디오다 보니까 쿨거래 아니라 괜히 네. 괜히 좀 이렇게 귀가 솔깃하네요. 뭔가. 네. 여러분 저희도 쿨방송 아시죠? 쿨채팅 가는 부탁드립니다. 드립 딱! 반응 딱! 그게 더 쿨보다 더 힙한 단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뭐야? 칠. 칠? 칠 뭐야? 칠거래? 칠이에요. 칠거래? 넷플릭스 앤 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칠이 좀 더 그건, 힙한 그건 거. 놀자는 느낌이야. 넷플릭스 앤 칠. 그러니까 약간 그 쿨한 거에 조금 더 더간 게. 칠? 그러니까 쉬면서 놀았다 이러면 한국어로 대체될 수 없는 단어지. 칠링 아웃. 칠. 편한 데는 칠. 되게 쿨하게 넣은 휴식. 어, 소칠 이렇게 말해. 소칠? 써먹으세요. 칠. 소칠. 저희 칠병 걸린 방송입니다. 남자들끼리 칠? 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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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의 남자. 칠의 의미가 근데 약간 그런 그 놀자나 이렇게 남녀 작업의 느낌이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난 그냥 편안하면서도 좀 있어 보이게 노는 그 음악 중에서도 라운지 음악 같은 비슷한 거를 이제 칠링 뮤직을 표현하는데 잔잔하게 촉촉촉촉.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칠 방송. 우리 방 칠방송이 아니지. 그 음악이랑 좀 쿨하게 존박 같은 프로그램이 좀 아... 저 이제부터 칠톡만 가능합니다. 칠톡. 네. 칠링 캠프. 아니 전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칠. 이게 감성이 있어야 이게 느낌이 굳이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칠. 담당. 칠. 배성재 칠. 찌칠함. 저희 7 플러스 3. 배성재 7 플러스 3. 아 진짜. 김영철 라디오 이름 바꿔야겠다. 김영철의 7. 그 7곳 있어. 7하고 가장 거리가 멀고 아니. 아 좋아할 것 같은데 영철 형은. 칠착맨. 칠장법사. 장법사. 장법사는 무조건 나오네요. 어떤 단어가 나오든 장법사. 예, 한번 이벤트를 한번. 예. 한강 여의도 교원에 이 삼장법사 그림을 나눠주고 팬이랑. 장. 7g. 장이 어? 영혼 7g. 뜻이잖아요. 장이 10이란 뜻이잖아요. 또. 실제로 화투. 네. 7. 어, 7 괜찮네. 저희 7병. 7.
칠. 칠 스펠링이 뭐야? 칠? C-H-I L, L이, 칠링 할 때는 L이 하나 더 붙는데? 그냥 원형도 칠 L이 하나 더 있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칠하게 써먹지? C-H-E-E-L 얘기하시면 누구예요? 칠갑산이래. 아, 힙합에서 좀 힙합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칠이? 힙합에서 써요? 힙합 하는 사람 좋아해서 안 돼요. 가사로 어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 가사로? 아, 가사에 많이 나와? 아, 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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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슈미더머니에서. 칠, 칠, 칠. 슈미더머니에서 칠, 칠, 어쩜 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누가, 누가 랩이나 이런 걸 엄청 잘하면 심사위원들이 어, so chill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요리 경연대 아니야? 아유, 뭐, let's chill. Let's chill. Let's chill. 소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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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칠이라는 어감이 주는 그 그게 싸한 느낌. 너무 싫으네요. 그래요? 네. 왜요? 칠리 소스 이런 거 생각나요. 그래서 좀 약간 막 더 맵고 막 기본적으로 끈적끈적하고 쿨한 느낌이 여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난 칠링하고 했다는 거는 그냥 편하게 난 이게 난 쿨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칠링하고 했다 이게. 뭔가 열심히 뭐 아까 말했듯이 누구 작업을 한다든지 열심히 뭔가 놀아보려고 하는 거는 좀 신이 안 맞고 빡 베텐이네 진짜 집에서 이렇게 칠 베텐은 베텐은 칠 영화 상극인데 넷플릭스의 칠처럼 열심히 채팅창 여러분 여자들을 꼬실 때 베텐은 칠 요리 같아요 너무 창피해 피시앤칩 같지 요리 같아 아, 우리 목숨 걸고 드립친다고. 베테랜칠 이퀄 혼자 하는 거라고. 여러분, 혼코너에서 혼자 얘기하란 말입니다. 베테랜칠 이러고. 스스로를 꼬실 때. 셀프 멘트. 베테랜칠 우리 앞에 사운드 오브 텐을 그걸로 해볼까? 헤드라인 대신에 마음에 쏙 칠링 멘트 아니 칠링 헤드라인 아니 오프닝 그냥 뭐야 첫 곡 1000m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칠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아 똥 칠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 같잖아 그, 칠 많이 하셨나요? 광고 듣고 있을 때 이렇게 Let's chill? 하고 이제 광고에 지나가고 지금 약간 L 발음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Let's chill? 아, 치을? 치을 김지우랑 1년 6개월 동안 방송했는데 치을이라고 했는데 치을 나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 Let's chill 치을도 리을 발음을 하는 것 같다고 탁 쳐야 돼 이렇게 달려있게 Let's chill? chill? Let's chill? 본방에서 하나도 안 했어 주우가 따주면 되겠네, 그 멘트. 아, 그렇지. Let's chill. 작가님이 말을 꺼내서 이렇게 됐잖아요. 칠 얘기 본방에서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창피하다고 할 정도면 대체 뭡니까?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 이말년 작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스팟 나가는 동안 그 요즘 쿨보다 더 쿨한 예. 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베테는 참 쏘 칠한 방송이다. 치오. 넷플릭 땡앤 칠처럼 베테는 칠. 네.
혼자 얘기하시라고 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그 마이크를 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오, 피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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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칠한 느낌이 드네요. 괜찮아요? 피치요? 왜, 딴 거는 왜 굴리시는 거예요? 아, 피치요 갑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까요? 3651님입니다. 별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팔로워가 4명인데 너무 없어 보이고 싫으네요. 팔로워 좀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시태그를 미친 듯이 많이 걸까요? 사진은 좀 잘 찍는 편인데 SNS 팔로워는 늘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팔로워 10K가 된 폼나는 제 별그램 화면 그려주세요. 10K가 만 명인가? 그렇죠. K가 천이니까 만 명. 별그램. 이게 SNS가 이게 초창기에는 예. 굉장히 다양한 소통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결국은 그 자기 친구들끼리 어떤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혹은 네. 셀러브리티를 팔로우하는 도구 네. 쉽게 네. 셀러브리티 일상을 들여다보는 도구 그 다음에 어떤 전문 블로그보다 더 편하게 네. 간단간단하게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편의성 도구 이 정도로 그냥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진 중심의 어떤 그런 SNS이기 때문에 네. 그 짧은 한 4컷 만화? 이런 거 올리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 무료로 이제 좀 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사진 한 장으로 임팩트가 있는 경우나, 뭐, 네. 그니까 하나의 짤로 임팩트를 주기에는 또 SNS가 확실해서 그런 창의성 있는 어떤 뭐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거나, 네.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것 팔로우하고, 뭐 아니면 사진 작가, 이런 팔로우는 재밌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가 없이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또 번호 같은 거 올려보면 어떨까요? 아. 네.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꾸준히 로또 번호로 그냥. 아, 그냥 약간 예언 SNS 계정. 네. 이번 주는 여섯 개의 번호가 이거다. 네.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그거를 이제 그 사진으로 올리는 거죠. 딱 배치해서 디자인적으로. 책임은 못 지는 로또 예언 번호 컨셉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있겠죠? 네. 맛집 레스토랑 팔로우하면 바로 맛팔해준다고 그 방법으로 늘리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아까 그 꽂히신 거 단어 치어 치어 Let's cheer 그 샵 치어 네 배텐 앤 치어 치어 예 배텐도 많이 붙이시고 네 배텐 앤 치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근데 팔로워를 늘려봤자 사실은 그 숫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활성화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 제 자기가 올린 사진을 즐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본인의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본인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맛집만 쭉 올린다든가 네. 아니면 뭐 강아지 사진을 쭉 올린다든가 네. 뭐 이제 일관되게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것은 약간 팔로우 할 만한 전문 계정처럼 느껴진다 싶으면 예. 늘어나지 않을까.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배텐에 있는 사진들을 좀 약간 도용해서 올리는 것도. 배텐 사진들을? 뭐 저희 건 뭐 예. 마음껏 퍼가셔도 상관없긴 한데. 퍼서 이렇게 좀 올리시다 보면은 지나가다 어? 혹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예. 또 배텐 홍보도 되고. 아이디 같은 거 일단 배텐 앤 칠은 아이디가 없겠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네네.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안 좋은 방법으로 팔로워를 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맞팔을 좀 잘 해줄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계속 팔로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팔 숫자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놓고는 팔로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로워 숫자만 늘려놓고 예.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숫자는 줄어들면 예. 마치 사람들이 이 사람 뭐가 있나 봐라고 또 해서 팔로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팔로잉은 없고 팔로우만 네. 엄청 많고 그렇죠. 저 옛날에 이거 당했었어요. 그래요? 옛날 땡이플 스토리 게임 하면은 인기도 서로 교환하자고 오거든요. 네. 제가 올려주면은 자기도 올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올려주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인기도를 엄청 수집하는 그런 유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쪽 세계를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도가 뭐길래? 팔로워가 뭐길래? 내 팔자야. 네, 먹튀. 네. 아이고 코리아. 네, 자 다음 강호성님.
곧 태국으로 여행 가는데 어떻게 디스카운트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실 2년 전에도 푸켓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와서 비교해보니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주고 샀더라고요. 이번엔 꼭 가격 팍팍 깎아서 사고 싶은데 집단 지성 도와주십시오. 그림은 코끼리 바지 입고 밀짚 모자 쓰고 망고 먹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코끼리 바지가 뭐예요? 그러게요. 코끼리 고무줄 바지인가요? 이렇게 멜빵 바지 같은 느낌? 잘 늘어나는 뭐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통이 큰 바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패션은 저희가 전혀 몰라가지고. 왜 이게 코끼리? 네. 약간 칠한 바지. 예. 네. 칠하지 않은데요? 칠하지 않아요. 칠하네. 네. 쿨해 보이는데요? 아,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바지군요. 네. 아, 태국이니까. 칠합니다. 쿨한 예. 냉장고 바지 같은 아주 거. 칠한 느낌 들고요. 칠. 자, 아무튼. 인도 코끼리네요, 이 네. 사진은. 코끼리도 태국 코끼리랑 인도 코끼리가 다르죠. 아프리카 코끼리 다르고. 네, 귀가 좀 작고, 인도 코끼리는. 예. 아프리카 코끼리는 깡패죠. 그리고 더 포악하대요. 예, 세상에 제일 포악한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땡이버에다가 치면은 나와요. 다 일목요연하게. 아, 응. 저 이번에 그 비행기 티켓 그 예매하면서 봤는데 다 나오던데요. 왜 이걸 모르시지? 보니까 강호성님이 어느 정도 검색을 해놨는데 네. 확보된 방법은 이미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혹시 저 베텐너들이 뭐 좀 더 네. 아, 칠한 의견을 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더 칠하게 예 약간 뭐 긴가민가 뭐 대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신 게 아닌가. 쿨거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칠거래. 사실 디스카운트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요. 네. 제값 주고 다녀오세요. 네. 어차피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도요. 네. 중요한 건 갔다 왔다는 거죠. 그렇죠. 잘 다녀오시고요. 더울 겁니다. 다음요. 오석훈님입니다. 제 고민은 노래방 갈 때마다 제 순서만 되면 흥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걸그룹 노래도 불러보고 트로트도 불러봤는데 더 갑분싸만 되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필승할 수 있는 흥나는 노래방 만들고 싶어요. 그림은 주춘주춘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배디는 가운데 앉아서 핸드폰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요거는 아시죠? 뭐예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노래를 본인이 못한다? 선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흥을 깨는 인간이다. 네. 갑분싸 인간. 네. 예. 너무 칠하다, 사람이. 너무 칠하다. 아, 칠석구님. 사람이 문제다. 아, 너무 칠하지 말고. 사람이 문제다. 칠하시지 말지.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남행열차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좀 약간 고전적으로 네네. 흥이 나는 안 돼요. 왜냐? 그 본체가 쳐. 본체가 쳐라고 쳐는 아니고 쳐. 쳐. 쳐하기 네. 때문에. 그래도 뭐 분위기가 좋으면 네. 네. 한번 놀아봐 뭐 이런 게 아니라 와 네 차례다 누구 차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사이더들만 있을 때 네. 그럴 때 어느 정도 호응에 맞춰줄 수 있는 노래 네. 없을까요? 저도 사실 노래방 가면 갑분싸 머신이라 저도 사실 갑분싸 머신이고 전 노래방 자체를 가지 않아요. 저도요. 네. 가도 노래 안 부르고 하라고 억지로 하면은 분위기 있게 가면 한번 하는데 그때 그게 그러고 나서 부르지 말걸. 예. 더 갑분싸가 되구나. 그렇죠. 불러서 깨나 안 하고 깨나 안 하고 깨는 게 낫다. 안 하고 깨는 게 덜 깨졌다. 그렇죠. 분위기가. 아 개똥벌레 추천한다는 분 있고요. 그래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저도 몇 년 동안 노래방 안 가다가 좀 네. 노래방 그냥 안 가고 네. 어지간한 뭐 윗사람이 가자고 하든 뭐 후배들이 가자고 하든 아, 너네들끼리 갔다 와라. 네. 나는 차라리 한 잔 더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실컷 놀다 와라. 아, 뭐 이 정도의 스타일이었는데 이미 깨버렸네요. 갑자기 최근에 최영수 감독이 예. 정말 거절할 틈도 없이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노래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예. 잘.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를 하게 만드는 묘한 스타일이다. 예. 감독님이 그 주로 부르시는 건 어떤? 트로트 부르시더라고요. 트로트. 예. 트로트를 눈 감고 부르시는. 가사를 이미. 예. 가사를 이미 알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신데요? 네. 자, 아, 다음은요? 염상윤님입니다. 첫 직장 첫 출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직장이 차 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요. 단, 새벽 6시에 나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전 아침잠이 많고 아침 챙겨 먹는 습관도 있어요. 딱 맞춰서 나갈까요? 미리 아주 일찍 나갈까요? 어쩌죠? 그림은 집에서 5분 거리 회사에 휘파람 불고 걸어서 출근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침 챙겨 먹는 습관이 있으면은 일찍 나가는 게 좋잖아요. 거기서 일찍 가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요. 아침을 안 드시면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7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정말 꿀맛 아닐까요? 그렇죠. 해결 끝? 해결 끝. 왜 고민이죠? 아침 잠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침 잠이 많은 건 취직했다고 자랑하는 문자 아닌가요, 그냥 이건? 아, 염상윤님이? 네. 그걸로 넘어가. 사내 식당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군내 식당이 보통 그런 조근 자들을 위해서 잘 열려있기도 하고. 네. 회사 근처엔 언제나 식당이 있습니다. 아. 예. 아침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술 한잔하고. 기만 사연이라고. 근데 좀 멀리 다니시네요. 좀 힘드시긴 하겠네요. 멀긴 해요. 네. 6시에 1시간이라는 얘기는 진짜 멀단 얘기죠. 예. 네. 자. 아, 그리고 이만현 씨는 SNS 하나요? 자꾸 아까 SNS 얘기하신 분들. SNS, 그, 땡튜브 합니다. 그거 말고. 그거 안 해요. 땡튜브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땡스타그램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거 홍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거 좀 열받는 게 그거 실컷 예쁘게 꾸미잖아요. 네. 또 유행 지나가지고 또 딴 거 생겨요. 저 이미 그 싸이월드도 그렇고 네. 그 블로그도 그렇고 몇 번 해봤더니 그 또 그 버림받기 싫어요. SNS의 수명이 있죠, 사실. 예, 저도 트윗땡, 짹짹이라고 불리는 거. 네. 그걸 시작해가지고, 팔로워가 한 20만 됐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그, 헤게모니가 확 네. 넘어가더라고요. 별그램 뭐 이런 쪽으로. 헤게모니요? 헤게모니.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맨 땅에 다시 시작하는 느낌.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별그램, 많은 팔로워를 부탁드리고. 네. 지금 별그램, 아, 팔로우 몇 명? 지금 한 14만 정도인데. 자,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다 그것도 좀 많이 올리세요. 뭐요? 그, 침투부의 그 베스트 그 영상, 만화 형식으로 그 짤로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런 거 올리세요. 보내주세요. 오, 예. 제가 검색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청출 주사기 아니니까 베텐과 침투부의 콜라보도 한번. 침투부가 이렇게 많이 보시죠? 그럼요. 몇만 정도 보시죠? 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어, 말해버렸네. 검색을 해봤는데, 그, 치즈보다 위에 있었어요. 치즈가 뭐예요? 그니까, 침착맨 칠 때 치까지 치면은, 예. 그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후보들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나오잖아요. 치즈보다 위에 있었어요. 오. 그래서 몇만이 봅니까? 보통 하나 방송?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요즘에, 좀 그 토론이 좀 잘 돼가지고 네. 토론 이번에 20만 뷰 나왔어요. 어 그래요? 일주일. 좋네요. 잘했죠. 훌륭합니다. 빅방송이네요. 네. 한번 나오세요. 네. 콜라보로 가시죠. 한번 나오시죠. 저희 거를 한번 띄워주시고 저희도 한번 띄워드리고 네. 나오시고 네? 침투. 저희 공문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나운서 그 대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느 대장님이요? 아나운서 대장님. 대장님이요? 네. 아 그분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또 그 뉴미디어 담당하시는 예.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뉴미디어 쪽 출연에 대한 특히 외부 출연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 공문이 필요하거든요. 아, 공문. 공문 어디서 보내실 거예요? 소속 기관. 대장님하고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장님한테? 대장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팀장님 거절해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스테이지를 깨야 보스몸이 나오는 게 게임의 그거잖아요. 자, 아 소속 기관 침착맨 하우스. 소영이가 써줄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호민 대 이말년 베텐 나와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제가 한번 사회 봐드릴 테니까. 아니면 주시훈 아나운서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전화 주시훈 아나운서나 네. 아,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 신분이 똑같잖아요. 상사니까
그 안 돼요? 뭐가요? 제가 주시은 아나운서를 허가하라고요? 파견, 파견. 안 되죠. 저는 안 돼. 어떤 보직 아나운서가 아니니까요. 조직이 되게 그 짜임새 있게 있네요. 아 기본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 주먹구구식일 줄 알았다. 네. SBS는 아니 그냥 사람 사는 사람. 남이춘 윤태진 씨는 언제든지 출격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프리랜서니까. 프리는 돈이 들어요. 프리가 된 이유는 저희가 외부에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받긴 받아요. SBS 주는 만큼. 예? SBS에서 주는 만큼. 아, 여기 배성재 팬 출연료를 침착맨 침튜브에 주겠다고요? 예. 말이 됩니까? 저희 자사 방송이니까 제가 예. 그 진행비만 받고 나오는 거지. 저도 외부면은 제로베이스 시작해야죠. 아, 저도 가족인데. 예. 한 번만요. 한 네. 번만요. 야, 외부 행사를 7,000원으로 하려고. 아, 한번 해줘. 알고 보니까 우정방송. 칠하게. 아, 주시은 씨는 그럼 1,000원인 줄 알고 부르려고 그런 거예요? 네. 칠하게 한번 해줘요. 아, 정말 칠하네요. 자, 추하다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다음이 뭐더라? 이찬용님입니다. 3분짜리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대본은 다 썼는데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3분짜리 영어 대본 잘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배디가 추천하는 발음 교정법은 뭔가요? 그림은 제 머릿속에서 영어 대본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안경 쓴 남학생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한국 사람 표준 얼굴 그려주면 되겠네요. 아, 그 안경 딱 쓰고 네. 눈 쌍꺼풀 없고 네네. 코 이렇게 딱 내려오고 입 이렇게 하고 투블러 컷에 네네.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안경 쓰면 딱 그런 느낌인데 네. 자 이거는 김주호의 팝스테이션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아, 같은 초니 PD가 하기 때문에 네. 이전도 가능하고요. 이찬용님 이름이 왠지 그 무슨 영어 강사 이름 같이 생겼어요. 어, 진짜요? 예. 영어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이름이에요. 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찬.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 그, 전 영어 아예 까막눈이라서 모르는데, 이게 뭐, 있어요? 뭐, 교정법이 따로? 글쎄요. 발음 교정. 원어민이 하는 걸 계속 들어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김주 아나운서 전화 연결 되나요? 전화 연결 네? 한번 하시죠. 아, 나보고 해보라고? 네. 아니, 부... 아, 한다고? 하시는 김에 섭외도 좀 한번 해주세요. 침투부. 어디에? 침투부에 나올 김주 아나운서? 7,000원으로. 주시은이 아니라 김주우입니다, 지금. 네, 김주 아나운서. 최우 1,000원. 네, 최우. 최우. 그거 안 받겠지? 주 지금 한창 그... 뭘 뜨지, 지금? 노는 시간 그... 아, 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 업무 시간 이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네. 굉장히 아 그러네 왜 그러시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소치 이게 뜻 좀 정확히 보여줘봐 아 그래 칠 때문에 내린 치는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아 이걸 좀 전화하지 마요 네 이거 하고 일단 이거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아, 코인 들어봐?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그럼 혹시. 아니, 저 배텐 녹음 중인데. 그 영어 관련 질문이 있어가지고. 혹시 즉석에서 이거 되나 싶어서. 실례지만. 수행이 나서. 지금. 지금 안 돼? 계속. 아, 손님이 있지. 옆에 손님 있는 거지? 응. 손님. 그래, 알았어. 지금 너무 중간에 해가지고. 지금 돈 넣어놨다고. 알았어, 오케이. 아니. 지금은 하고 또 생방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비었죠. 아, 오케이, 쏘리. 아, 이제 사람 만나려고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는 이 비즈니스 아워 2회 시간에 언제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머뭇거린 이유를 알겠죠. 나머지 시간은 꽉 꽉 하루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열정적인 분. 그럼 언제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네, 그게 막 이렇게 취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제 그 핫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나오면 굉장히 추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슈퍼 인싸의 삶. 이것으로 나오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20대가 기억이 안 나요. 김주은 게임만 해가지고 김주 아나운서. 예, 이전도 가능하고요. 이름이 왠지 그 무슨 영어 강사 이름 같이 생겼어요. 어, 진짜요. 예. 영어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이름이에요. 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리하죠. 아니,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던가. 다음 주에 김주우랑 한번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겠다. 아, 뭐 굳이. 아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줘. 시간 다 됐어. 어차피. 자, 아무튼 영어 스피치 잘 하시기 바라고 저희 그 초니 PD가 김주의 팝스테이션의 PD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원하신다면 저희가 김주 아나운서 네. 여쭤보다 드리기도 하고 한번 부탁 한번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 치어. 치어. 어떤 느낌인지 야, 김주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이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인가. 치어. 치어. 네. 안 쓰면 안 될까요? 예? 그냥 안 쓰면 돼. 아니, 잘 하반, 안 하반기에 가장 핫한 용어로 쓰고 싶어가지고. 아, 예. 핫하다. 네. 외계 영화 7. 일단 토익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얘기라고 하시면 있고. 그 정도로 치열해요? 치열. 치열한 단어네요. 진짜 오히려 사전이나 뭐 교과서에, 아, 사전에는 있겠죠.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교과서 치열하지 못하네. 더 오히려 힙하게 느껴지고. 예. 풀 힙 7. 저 이제 3단 논법으로 베테니 3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7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되게 많은데요. 어디 보자. 집에서 5분 거리 회사에 휘파람 불고 걸어서 출근하는 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힙사태네요. 힙. 힙때도 지긋지긋했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이잖아요. 카카오 카풀. 요즘 막 검색어 오르는 게 나 검색어에 카카오 커플이라고 오른 줄 알고 커플 매칭 앱인가? 나 이야기 할 줄 알았어. 왜냐면 정확히 이제 파업도 있는데 카카오 불법 봤더니 불법 커플이라고 돼 있더라고. 카카오 불법 커플 봤더니 불법 커플이래. 그래서 흠칫해가지고 카카오 커플은 뭐지? 이러고 그랬더니 카카오 카풀.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는데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 계산이 우버 이제 해외 나와 쓰는 것처럼 미리 계산해서 결제를 해버리잖아요. 선결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뭐 한 12,000원 거리다 그러면 14,000원 정도를 조금 더 쳐가지고 선결제를 해놓고 왜냐면 막 다 왔는데 취소해버리고 그럴까봐 카드 등록하면 선결제를 먼저 쳐버리고 대신에 이제 택시기사님이 도착한 다음에 요금을 입력하면 그 요금으로 바뀌는 거 취소되고 그런데 갔더니 택시기사님이 방법을 모르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래서 현장에 결제를 또 했어. 왜냐면 차들이 막 뒤에 오니까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취소가 안 되는 거. 그래서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현장 결제한 만큼 또 결제가 돼. 3중 결제, 2중 결제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서야 뭔가 입력을 해본 거야. 이게 뭐지? 그러고
그래서 트리플 결제. 그럼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방금 혹시 결제를 또 하셨냐 그랬더니 아 자기 뭔지 몰라서 일단 넣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나 보네요. 그래서 자기가 계좌번호 불러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 이거는 기사님이 해결하실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카카오 쪽에다 연락을 좀 해주시는 게 낫다 했는데 뭐 또 뭐 그것 때문에 어제 뭐 밤새도록 콜을 못 받고 막 그래서 뭔가 그 이 업체와 걱정하죠. 택시기사들 간에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에 엮여버려가지고 기사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쿨하게 포기해. 아 네. 칠하게 카카오 쪽에다가 아 직접? 네. 포기할 줄 알았더니 이런 거 포기하면 안 되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네, 기사님은 이제 입금을 해주겠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님이죠, 그렇죠. 카카오 주마 했더니, 5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 카카오 쪽에서. 저희가 이제야 접수를 해서 확인해보니, 결제가 2중으로 되셨다. 그래서, 2중이 아니라 3중이 됐다. 확인해보시라 했더니, 막 또 하더니, 다음날, 아, 3중으로 되셨다고. 다, 물러주긴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아니, 카카오 방송 한다 얘기했어요? 네? 방송한다는 얘기 왜? 기사님, 배송자 취하지 못하네. 근데 이게 카카오 택시 타신 분들이 하루에만 해도 몇만 명일 텐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아 밤새도록 자기 일하는 날인데 콜 못 받고 그랬던 거 있어. 사실은 이제 좀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하소연을 듣게 되니까 끊게 되는. 맞아. 그 보니까 이거는 그 기사 씨보다는 네. 그쪽에서 이 어플 쓰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문의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의 받는 사람이 하소연을 해요. 갑자기 신세한탄을 시작하면은 왠지 괜히 제가 듣게 될 것 같아서 항의를 멈추게 되는 문의나 항의를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카카오 업체 쪽에다 연락을 했는데 기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분위기가 초반에 느껴진다. 다 했습니다.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좀 듬성듬성 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 근데 꽉 찼는데 그림은? 아니 그러니까 화면은 채웠는데 아 하얀색이 좀 많다. 흰색이. 주세요. 뭘? 아, 색 칠하시려고? 아 그런 식으로 아니야? 부으면 돼요 이거. 아, 아니 이게 오브제 자체가 적다. 예. 아니 헤드 있고 그런데. 그래요? 자 개학 전날 방학 숙제 방학 일기를 보는 수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여러분 그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 집에서 회사까지 5분 거리. 예. 휘파람 불면서. 뭐 5분이 아니라 그냥 문 열면 회사네요. 예. 회색권 아니까 회색권. 문 열면 회사. 거의 그냥 붙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 이 정도 소형이 그림일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색 치유 좀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같은 건물로 하지 그랬냐고.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을 수도 있죠. 뭐. 명랑소년 소녀 성공기 그것처럼 옥탑방을 이 상윤님 집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뭐 작은 규모의 회사면은 층마다 뭐 다른 곳이 입주해 있고 뭐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헬스클럽 다닐 때 네. 헬스클럽 주인 아저씨가 헬스클럽의 모든 걸 올인하셔가지고 헬스클럽 사시는 옆 그 바벨 하는데 그 벤치 네. 벤치 프레스 하는 데서 벤치에서 주무셨어요. 끝나면 거기서 사시는 거죠. 네, 거기서 사시는 거죠. 저는 그거 그런 비슷한 거 보긴 봤어요. 그
뭐 어디였더라? 상가였는데 그 끝나잖아요. 그 끝날 때 되면은 갑자기 그 치익 하면서 커튼 같은 게 있어요. 예. 커튼 치면 이제 거기는 이제 개인 공간. 영업 끝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개인 공간이에요. 커튼을 치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휘파람 불면서 휘파람 불 새도 없이 이미 회사에 도착이신데 아, 이렇게 꿈만 같은 회색권 추천드리고요. 자, 이말년의 힐링툴은 저희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말년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이어트 인도라를 끝냅니다. 네. 10월 27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야, 가격은 똑같대. 더 비싸겠다. 그거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원래 그 오늘 생방이냐고요? 녹방 있는 날은 무조건 생방 있어요. 아, 출근 작가님. 작가님 영화 배우 하시려고. 이만은 작가님 영화 배우 하시려고. 희상 작가님이? 전해달래. 응? 희상 오빠가. 왜요? 네? 네? 전해달래요. 희상 작가님 저번에 못 알아봐서 서운해 하셨잖아요. 누구냐고요? 작가님. 자꾸 악성 링크 다는 분 계세요. 스르륵 다 봤는데 자꾸 다 봤는데 스르륵 뭔데? 쉽게 그리는 법 봤어요. 제발 좀 누르라고. 지혜가 스르륵이 요즘은 어떻게 살아났나요? 완전 퍼지고 있대. 스르륵이 뭐야? 감성 없어. 퍼지고 있다고? 네, 지금 좀 힙합이. 지금 나 내 지혜 있지, 지혜. 인스타에서 봤다고 나한테 제보해. 이씨, 사태가 걷잡을 수가 없게 됐어.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고. 아까다? 네, 저희 DM. 네, 보내주실. 일단 제가 봤을 때 소티를 일단 버리세요. 소 때문에. 너무 그 아이덴티티가 소 그 티셔츠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 소 티를 버리시고 소 티 버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컬러 소 티를 샀잖아요. 그 두 개잖아요. 소 티. 네. 소 티 두 개 다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유머 게이턴에 될 것 같아. 유머가 되신 거예요. 치열하네요. 살 빼야겠다. 이거 웃긴 것 같아. 놀랍게도 너무 닮았어요. 닮은 건 알고 있었죠. 삼장법사랑 닮았다는 걸요? 평소에? 올해 좀 닮아진 거지. 살 빼면 또 금방 다릅니다. 이미지 가로비율이거든요. 미스터 손! 아니 이게 눈썹이 요즘 특히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제 눈썹이 이제 이 느낌이잖아요. 네. 팔자. 네. 이제 특히 말할 때 약간 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입 때는 저도 여기를 다듬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다듬어줘요. 이렇게 슥슥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내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약간 평탄화가 돼요. 아, 예.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 다듬음과 다듬는 사이 기간에 조금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돋아나는 게 네. 싫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매일 이거 하기가 이게 안 된 안. 저는 안 하니까 해줘야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서 어차피
그거 한다고 제가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하실 생각이 요즘은 좀 살이 찌니까 이거랑 이 볼살이랑 이게 라인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좀 하실 생각이 있나요, 이게? 뭐 뭐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눈썹이 아주 카리스마 있으셔 좋겠어요. 사실은 그 옛날 사진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 눈썹 차이는 잘 못 느꼈고요. 그냥 닮으신 게 아닌가. 눈썹 문제는 아니. 눈썹 문제라기에는 좀 뭔가 코도 닮았어.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 아 진짜 웃겨. 사진 찍을까? 갈까요? 아니 저 사진 안 찍을게요. 자, 여러분 살 빠지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늘립니다. 아시죠? 야 지금 제일 좋으실 때네요.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놀리시지 못할 텐데 그런 기간을 함께 하고 네. 지금 실컷 하셔야겠네요. 이분하고 얼굴 바꾸기 되나? 이분하고 조금 앞으로 나와 뭐 시도는 해봐야 돼. 네, 오빠 뭐? 잠깐만 오늘 머리 뽑는데 네? 오늘 바지 긴 바지 입으셨네 처음으로. 네 그 배트 인스타에 올라와서 아. 이거 이게 뭐야 근데? 잠깐 인스타 본인 얼굴? 아니야 이왕 퇴계 이왕 여기 합성해줘 합성 퇴계 이왕 그거 한번 아니 바꾸. 얼굴 바꾸기 한번 해보려고. 아 퇴계 이왕이랑 얼굴 바꾸기? 올릴 거야 이거? 안 될 걸? 되니? 그거 되면 대박이. 어? 안 돼. 안 되지. 맛있다. 안 돼? 좀 귀엽게 아, 나오세요. 갔다. 좀 귀엽게 나오시네요. 네. 보정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좀 귀여운 것 같아. 그럼 수정으로 그 수작업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얼굴 바꾸기로 좀 그려주세요. 보니까 소티고 저만 그렸던데 이말년 작가 이걸로 해가지고 아 이번엔 그거 하실 수 있게 아 근데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하시는 거예요. 소티 이거 보이게 좀 아 제가 오랜만에 뭐 아니 얼굴 바꾸기 어플이 안 꺼져가지고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올리세요. 아 정면에 딱 저기 조금만 내려서 아니 작가님 이렇게요? 네. 바뀌었어요? 네. 봐봐 비슷하네. 오 자연스러워.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아 나랑 얼굴 바꾸기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이만현 작가님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자연스러우세요? 둘 다 있을 법한 느낌. 이거 보고 선영이가 수염 길러보는 거 어떠냐고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바뀌는 사람 중에 그나마 제일 나. 자연스럽네. 사진 찍을게요. 아직 안 찍었어. 찍었죠. 아, 네, 네. 수염이 근데 어떻게 절묘하게 코 수염은 이만년 잠깐 따라오고 턱 수염은 나한테 그냥 남아있고 네, 남아있고 얼굴 바꾸기 어플이 끌까요? 네 끌까요? 여러분은 끌까요만 듣지만 저는
방송하기 전에 킬까요도 듣습니다. 킬까요와 끌까요? 오프닝과 클로징이죠. 까요. 생방 많이 들어오세요. 까요 까요. 생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